자, 남해 금산에 감동을 뒤로 하고 자 이제 드디어 고흥에 도착했습니다. 고흥에 도착을 했고, 야 전에 왔던 곳에 또 왔는데 여기 이 모텔이 진짜 기가 막혀요. 깨끗하고 넓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엄청 넓고, 주차장이 내부 호텔 내부에, 모텔 아니야 호텔이죠. 호텔이에요. 여기는 호텔, 완전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 J 호텔. 그래가지고 건물 1층에도 주차장 있고, 그 외부 외부에 넓은 주차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 또 넓은 공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두 곳, 내부 1층에 주차장, 그리고 외부에 넓은 들판 같은 공간이 두 곳이나 있어요. 주차 공간이. 거기다가 PC도 최신형에 와이파이, 넷플릭스 다 돼요. 자 이제 입실하겠습니다. 배석도 숙박 업소 2020. 야 셀프 계단대도 있고 계단 있고 엘리베이터고, 엘리베이터가 금색입니다. 금색. 굉장히 깔끔. 이야. 여기가 일반실 기준으로 5만원 밖에 안 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어? 그 토지 근데? 진짜 완전 공짜지, 공짜. 3층이구나. 이야, 다 새 거야. 진짜 깨끗하고. 제 방에서 냄새, 제가 1도 안 났었어요, 1도. 오, 이거 봐요. 진짜 깔끔하죠? 엄청납니다. 이야, 이 멋진 그림도 있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시려면 힘들겠다. 어? 이게 저번에 묵었던 데다. 야, 이렇게 액자가 또 있어요. 야, 어떻게, 신기하네. 같은 방이었어요, 같은 방. 저번에 왔던. 같은 방이 어떻게 딱 이렇게. 골라서 딱 들어왔는데, 같은 방이 우연히, 아, 이거 우연치고 좀, 이거는 뭔가, 운명 아니야, 운명? 야, 봐봐, 이 슬리퍼도 봐봐, 실내화. 루이비통이야, 루이비통. 루이비통 스타일. 어. 야, 기가 막혀. 방이 너무 깨끗하고 냄새 하나도 안 나서. 아우, 좋은 냄새 난다. 여기는 뭐, 무조건 추천이지, 뭐. 얄짤 없어. 아, 깨끗해요. 엄청 널쩡하니. 야, 이게 어떻게 5만원이야. 대박이지. 여기 온도 조절하는 거 다 새 거지. 옷걸이 다 있지. 야, 거울이랑 여기 탁자 봐. 엄청 넓지. 냉장고 있지. 이게 뭐더라? 어? 근데 여기 PC가 없네. 전에도 PC가 없었나? 아, PC가 있었는데. PC? PC 어딨지? 예, 없나 봐. 몰라. PC 없었는데. 욕실 봐봐, 욕실. 이게 딱 샤워실이랑 구분돼 있고, 비데. 와, 비데 엄청 깨끗해. 이게 유리창으로 돼 있잖아요, 역시. 커플이 오면 딱 좋아요, 이게. 커플이 와서 쓰기에도 좋고, 나처럼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빨리 고기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도 다 9시까지인가? 자, 일단은, 또, 남해 금산에 감동을 뒤로 하고 고흥을 왔는데, 역시나 기존에 왔던 감동을 받았던 모텔로 왔는데, 역시나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우니까 문 닫고, 문 열어놓으면 안 돼. 추워. 저는 이제 씻고
빨리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막걸리를. 오늘 저녁 먹는 거는 또 촬영하게 되면 이따 뵙고, 아니면은 뭐 촬영 못하게 되면 내일 파룡산에서 뵐게요. 파룡산. 파룡산도 굉장히 명산이에요. 되게 좋은 명산. 명산 뭐 그런 급은 없지만 무조건 산이야. 무조건 좋아요.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아름다운, 행복한 밤 되십시오.